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펑펑. 네. 지금 올겨울 들어서 가장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는데 네. 지금 중부지방에 10cm 적설량이 예상되는 네, 그 정도 양으로 지금 어제부터 미친 듯이 눈이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다용도실에 있는 그걸 좀 안 돌리려고 그 세탁기를 좀 돌리면 또 얼 수가 있어서 네, 네, 네. 안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팬더셔츠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김승 플라잉 V를 입고 예. 오늘 또 팬더 커스텀샷을 하는 네, 세탁대가 네, 세탁 기행을 날이 추운 관계로 예, 이런 예. 기행을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지금 테라스가 지금 아마 얼었을 거예요. 수도가 그렇겠죠? 지금 제가 어제 안 나가봐가지고 예, 그 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얼려놓는 게 낫고 물은 조금 똑똑 쫄쫄쫄쫄 그렇게 해놔야죠. 예. 예. 저희가 그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커버 씌워서 예, 해놨는데 동파가 안 되게 예. 근데 이게 이 추운 날에 하루 딱 관리를 안 하면은 바로 싹 얼어. 싹 얼어. 예. 그래서 정말 예 아주 불편한 그런 예.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오늘 가가지고 바로 한번 좀 예, 정비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일도 또 엄청 춥더라고. 내일 예. 더 춥더라고요. 오늘 보다. 그래도 자, 여름보다 낫습니다. 그런가요? 아, 네. 여름엔 그냥 살가죽을 벗겨버리고 싶고요. 아, 겨울에는 뭐 많이 입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때 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군요. 네. 네. 아무리 벗어도 덥고 겨울에는 그래도 입다 보면 따뜻해진다. 요거는 뭐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선생님은 네, 팬더 기타를 하는데 예. 깁슨 플라잉 V 티셔츠를 입고 한번 4시간 연속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예. 자, 미리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커스텀샵 6263, 793만원. 그냥 합계가 한 3천만원 돼요. 됐죠. 예. 다음 시간에는 1963입니다. 6263 예. 말고 그냥 63, 799만원. 799. 그냥? 헤비렐릭들이 쫙 이렇게 색상별로 라인업이 3천만원이 넘는군요. 포진이 되어 있고 8432 3200 정도 하겠네요. 자, 오늘이 제일 저렴한 모델 693 아니 793만원 6만원이나 저렴하네. 네, 690이면 진짜 싸다고 느낄 듯 이제 농담이 아니고 커스텀샵 6263 뭐 최근에 워낙 많이 했어서 최근에 네. 했던 6263 한번 복습해볼게요. 그렇죠. 뭐 한 달 내로 벌써 몇 번을 했어요. 11월 달에만 3대를 했는데 이게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모델 563336 모델 예. 793만원이었고요. 네, 똑같죠. 82.5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최고급 연어 1kg에 220만원. 저는 캡틴 로즈우드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 시폼 그린 561204 모델. 이것도 점수 다 똑같아요. 82.5. 예. 선생님은 커스텀샵 스탠다드. 저는 사운드도 거품이다. 예. 언빌리 버블 이렇게 드렸죠. 버블. 네, C4이어가지고 예. 거품 드립을 쳤었고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 CZ563565 모델 793만원. 이것도 역시 82.5. 선생님은 커스텀샵 스탠다드 컬러. 저는 축제 같은 사운드 피에스타 레드.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었죠. 자, 이렇게 세 대를 해봤는데 오늘도 역시 6263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793만원으로 동일하고요. 시리얼 넘버는 CZ563653 모델입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4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돌레는 80mm입니다. 두툼하죠.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리프트손 메이플렉에 63 스타일 C쉐입 넥이 적용된 스타일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튜닝 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아니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이렇게 캡 형태로 씌워져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7.25에서 9.5로 와. 갑니다. 184mm 반지름에서 241mm 네. 반지름으로 가는 빈티지 혼합 공률. 네. 네. 왕빈티지에서 덜 빈티지. 덜 빈티지.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이 들어가 있고요. 핸드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 가운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컨트롤러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된 어허. 모델입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펙 그대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우. 놀랍지도 않네요. 네, 맨날 놀랍네. 듣던 소리죠 뭐. 오, 좋다.
요새 미들 픽업이 진짜 끝내줘요. 후 2단. 그냥 yeah. 다 데자뷰 같죠. 그 yeah. 피에스타 레드만 또 11월부터 벌써 yeah. 세 대째. Yeah. 오늘 저거까지는 피에스타 레드만 지금 뭐 다섯 대지. 마샬하고 또 찰떡이네요. 미들을 한번 또 아, 이 솜사탕 같은 소리 이거 아 좋긴 좋네요. 송 코러스. 오이 굿. 어우 좋네요. 오, 송 코러스 진짜 좋아. 오랜만에 찰떡입니다. 예. 야 듀얼리스트가 이렇게 좋았군요 원래. 와 듀얼리스트를. 진짜 좋다. 레드와 아 이거 좋다. 네. 뭐 쫙쫙 아주 뻗네요 뭐, 소리가. 네. 마샬 게인 해보도록. 와이. 굿. 오, 이거 공격적이네. 야, 이거는 지금 6263 중에 제일 쫙쫙 뻗는 느낌에 예, 달려드네요, 막. 좋습니다. 뭐 약간 뭐 고만고만한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분상 조금 기분상 더 뻗는 느낌에 조금 달려져.
야, 이거 좋다. 이거 사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사십시오. 이거 6만 원이나 싸고. 6만 원이나 싸고 좋네요. 예. 793만 원짜리 사는데 6만 원이나 싸고 좋네요. 네, 좋네요. 좋아요. 야,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반주 붙여서 해볼까요? 이제 반주 붙여서 한번 네. 해보죠.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좀 좋습니다. 좀 공격적이네요. 6263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 저는 요게 최애. 네. 야, 이쁘다. 네, 좋습니다. 네. 쫙쫙 뻗는 6263. 잘 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좀 네. 이 마샬에 꽂았을 때 그 하이프톤에서 나오는 네. 솜사탕 같은 소리 그래요. 카튼 캔디 드리겠습니다. 카튼 캔디. 예. 알겠습니다. 솜사탕 같은 소리. 예. 저는 이 쫙쫙 뻗고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 이 솜사탕 같은 사운드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는 게인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잘 나가는 6263 이렇게 드리도록 잘 나가요. 잘 아주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사운드가 쭉쭉 나가요. 예, 매끌매끌하고. 스쿼드 돌려볼게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8,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0, 82점이고요. 네.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 평균은 82.5, 동일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약간 그 차이가 난다고 해봐야 정말 요만한 차이이기 때문에 뭐 점수의 변화는 없었고요. 결국에는 82.5 원래 받았던 점수 그대로 받아갑니다. 이게 6263 이 정도의 그냥 기본 점수 그런 것 같아요. 네, 82.5. 다음 시간에 이제 63입니다. 63 네. 헤비랠릭이고요. 헤비랠릭인데 퍼런색이네요. 네, 퍼런색.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번에 63으로 6263 말고 63으로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